오늘 태양절 경축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선보일 가능성에 주시했는데요. 예상대로 각종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 전략 무기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. 새 ICBM은 바퀴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있었는데요. 발사 차량에는 원통형 발사관만 실려 있어 실제 미사일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.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기존의 KN-08이나 KN-14보다 더 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열병식에서는 북한이 기존에 선보였던 KN-08은 물론 잠수함